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예, 원래 순서가 법률행위 의의,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순서가 맞는데, 우리 책의 논곡이 좀 바뀌어갖고, 제가 요건을 지금 뒤로 미뤘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 성립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의의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립 요건이든 효력 요건이든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그 일반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특별 성립 요건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도 똑같습니다.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럼 모든 법률행위가 다 이걸 갖춰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모든 법률행위는 하여튼 일반적 요건은 갖춰야 되죠.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일반적 성립 요건은 뭐가 있느냐? 일반적 성립 요건은요, 우리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사표시는 누가 하느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당사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실래요? 2억입니다. 살게요? 2억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의사표시인 거죠. 사실래요? 2억입니다. 살게요? 2억이죠. 이거에 대한 매매니까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 취득하실래요? 얼마에? 2억에. 소유권 취득하겠습니다. 2억에. 의사표시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사표시의 당사자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소유권 줄 테니 2억 원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의사표시의 내용인 거죠. 이게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의 내용을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 그런 건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럼 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모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모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당사자가 없는 의사표시는 있을 수가 없죠. 또 목적이 없다. 사실래요? 얼마요? 글쎄요. 이거는 지금 매매가 안 되잖아요.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죠.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 부존재라고 합니다.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불성립 부존재 그러니까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효, 유효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게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겁니다. 자,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이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죠. 그래요. 2억 원에 매도하고 얘는 2억 원에 사기로 했다고요. 그럼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즉 법률행위의 내용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매매했으니까. 하지만 목적물은 여기 1-1번지입니다. 목적물은 1-1번지 토지, 저 뭐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죠. 그런데 혹시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였단 얘기예요. 그럼 임대차였다고 한다면 갑이 을에게 사용수익 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을은 좋습니다. 매월 차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이거든요. 그 임대차의 목적은 뭐냐는 얘기죠.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수익권 취득이고 얘는 사용수익 제공해주고 차임 취득이 목적인 거죠. 목적물은 똑같아요. 목적물은 똑같은데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다. 그렇죠. 매매했으면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고 임대차했으면 사용수익권 취득이 목적이지만 목적물은 1-1번지 똑같잖아. 1의 1번지.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게 아니고 목적물은 없어도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 의사표시 이게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불성립 부존재다. 그리고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 유언을 하시겠대요. 유언. 유언을 하시려면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형식은 다섯 가지 형식 중에 하나예요. 자, 혼인을 합니다. 혼인. 그래요. 혼인을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신고도 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가 뭔가 뜻을 남길 목적으로 유언에 의사 표시했다. 그렇다고 해서 유언이 성립한 거 아닙니다. 유언이 성립하려면 공정증서, 구조증서, 구수증서, 녹취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라고 하는 다섯 가지 증서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자, 혼인을 볼게요. 혼인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 자, 부부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청약을 합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실래요? 청혼을 하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귀씨아들을 그냥 때립니다. 그러면서 꼬꾸를 안고 왜 인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주 진하게 뽀뽀까지 했습니다. 그럼 혼인이 성립합니까? 그것만 가지고 혼인이 성립하는 게 아니죠. 혼인이 성립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된다고. 이건 법률혼을 얘기하고 혹시 사실혼 같으면 동거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혼이 성립하는 거예요.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신고해야 되고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동거래도 시작돼야 된다. 즉 당사자가 의사표시만 가지고, 당사자가 부부가 되기 위한 의사표시만 가지고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건 아니죠. 혼인이 성립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요건은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기보다는 실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실제 물어보고는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이고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라고 해야지, 다른 거 갖다 붙이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거 전체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도 물어보면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성립 부존재다 그래야지 무효다, 불능이다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여기다가는 갖다 붙이는 말이 뭐밖에 없다? 불성립 내지는 부존재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이게 무효다? 틀린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불능이다? 이것도 틀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불성립 부존재 이외에 다른 말 갖다 붙이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이게 성립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은 어디 있을까? 요건 지우겠습니다. 일반적은 여기다 연결할게요. 당사자가 뭘 갖춰야 되느냐? 능력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사자가 능력자이어야 한다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 뭐 이 누군가 뭐 연예인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민법상의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이 권리 능력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라는 얘기는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낼 의무를 부담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숨만 쉬고 살아있으면 무조건 다 권리 능력자고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 정도를 의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권리 능력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기준이 있네요. 근데 의사 능력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 의사 능력과 관련돼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이 없어요. 자, 어떤 어머니한테 6개월 된 아기가 있고 6살 된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6개월 된 아기한테 계속해서 모유를 먹입니다. 최대한 모유를 길게 먹여야 아기가 건강하고 머리도 좋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끝까지 먹이는데 이 아기가 이가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꾸 깨물어요. 깨무는데 어머니가
얘한테 야 이게 엄마를 깨물어? 그리고 거꾸로 잡고 패는 엄마는 없죠. 그래요. 계속해서 아이고 엄마 아파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엄마 아파 그러면서 손가락 집어넣어서 이렇게 벌리면서도 계속 젖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6살짜리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얘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완전히 독식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밀렸죠. 그러니까 주변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랬더니 엄마 나도 젖 좀 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너도 먹어라 먹였더니 얘도 깨물었대요. 그럼 얘는 살아있을까요? 속된 말로 잘못하면 뒤지게 맞는 거죠. 그래요. 지나가다 아버지도 한 대 때릴 겁니다.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고. 그래 똑같은 아들이 똑같은 어머니한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얘는 왜 더 얻어먹고 얘는 얻어 터졌을까요? 그렇죠. 얘는 그 행위할 때 의사능력이 있었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 정도를 의사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요. 권리능력은 권리능력 없는 자는 안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능력 없는 자,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범죄를 행했다. 이건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 혼자서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행위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행위능력이 있는 자도 있고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있느냐? 과거에는 행위능력이 있는 자, 과거 행위능력이 없는 자 그랬는데 요즘에는 행위능력이 있는 자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요. 제한능력자는 누구냐? 옛날에 무능력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19세 미만자예요. 19세가 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로 봅니다. 그럼 행위 능력자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이에요. 자 이거는 피성년후견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받아라 라고 심판을 받았으면 피성년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이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 받아라 라고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받으세요, 한정후견 받으세요 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제한능력자가 되는 거죠. 이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이거는 무효는 아닌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뒤에 가면 무효 취소에서 한번 다룰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거 다 지우고 능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했어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법률행위 목적은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목적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1-1번지 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고 매도인은 매매 대금 2억 원 취득이 목적이었죠. 앞에서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 취득이 목적이고 임대인은 매월 차임 취득이 목적인 거죠. 이렇게 법률행위 할 때 이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은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회적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니까 and겠죠. and 의사표시에 하자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별도로 띄워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요. 여기도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 네 가지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았대요. 그럼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 했다. 그럼 그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대리인이 와서 법률 행위 했는데 대리권도 없는 놈이 왔답니다. 그럼 그거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무권대리라고 배울 거고요.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조건이 붙었답니다. 기한이 붙었대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됩니다. 자,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 아들이 엄마 노트북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 노트북 사주긴 사줄 건데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그래요. 노트북 사주겠다는 오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붙었죠. 전교에서 5등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오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입주는 12월 20일 날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의 효력은요. 오늘 계약을 했지만 효력은 12월 20일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능력자가 임대차 확정할 수 있고 이행도 가능하고 임대차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위법은 아니죠. 적법하고 임대차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 못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표시도 일치했고 하자가 없었다. 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한을 정했으니까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적 성립권 갖췄어도요. 그래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정부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사주는 겁니다. 기한부 법률 행위는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민법의 영역에선 빠져야 되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해라라고 지정해 놓은 구역이에요. 특별히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그 거래 계약이 유효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요. 당사자가 자 목적도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고 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토지 거래를 했어도 관할관청에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췄지만 허가라고 하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관할관청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던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유언. 유언 같은 건 어떻게?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죠. 유증도 마찬가지죠. 유증자가 사망해야 된다. 유언의 효력 발생 시에는 유증자가 사망해야 돼요. 유언자가.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도 유증자가 사망해야 돼요. 그냥 유언을 할게요. 유언의 경우에는 언제요? 유언을 했다. 확정할 수 있고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 라고 하더라도 유언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 요건에 자 2번으로 바로 갑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라고 해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죠. 거기 일반적 성립 요건에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 줄쳐놓습니다. 특별 성립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개개의 법률행위 성립에 관해서 법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일반적 성립 요건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혼인에 있어서 신고 있죠. 혼인에 있어서 신고 그거 하나 하고 더 밑에 있는 질권은 우리 시험범이 아니거든요. 대물변제도 채권 총론에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범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범이 아닌 게 나오면 이거예요. 유언에 있어서 형식 옆에 하나 써놓을게요. 유언에 있어서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에 있어서 신고도 하나 줄쳐놓으시고 유언에 있어서 형식 이것만 하나 좀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 뭐 질권 인도 대물변제 인도 이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인데 여기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의 정도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죠.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권리 능력 없는 자는 사망자예요. 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행위가 잘못된 행위인지 제대로 된 행위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6달 된 애기가 이가 간지러우니까 엄마 젖 먹다가 엄마 깨무는 거, 이런 행위들이죠. 이건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다. 성년자도 완전 만취자는 의사 무능력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자들의 행위는 무효고요. 행위 능력은 제한 능력자가 있고 행위 능력자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에 의사 표시에 관하여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 하자가 없어야 된다. 밑줄 쭉 그고 이게 정상적인 의사 표시인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 표시여야 된다. 자, 그리고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에요. 거기는 두 번째 줄부터 대리행위 있어서 대리권,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조건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는 게 요거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관할 건청의 허가, 요거 하나 더 써놓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하나 더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는 이제 앞에서 했고요. 이제 우리 넘겨보시면 두 장 정도 이렇게 넘겨보십니다. 세 장 넘기셔야 되겠네요. 이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죠. 자, 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0이에요. 그 부분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이요. 자, 여기서 목적의 확정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무효 취소해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한 번 더 볼 건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권리 능력자는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 의사 능력자는 의사 능력이 있다, 자기 행위가 잘된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 이거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행위 능력자는 성년자 행위 능력자다. 그럼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성년자들 중에서도 심판받은 자, 성년우견 개시 심판 또는 한정우견 개시 심판 받은 자는 피성년우견인 피한정우견인, 그래서 제한능력자로 보고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걸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법률행위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은 먼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확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했던 법률행위의 내용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계약 성립 당시가, 계약 체결한 날이 이날이에요. 계약 성립한 날이 이날이고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날이 이날입니다. 계약 성립하는 날로부터 목적이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계약 성립하는 날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돼서 이행기 확정한 대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뭔가 하자 잡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우리 무슨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 101동 102호 한번 거래해 볼게요. 아파트 101동 102호 소유권 취득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목적이 소유권, 목적이 임대차. 지금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해 주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아파트 새로 분양받는다고 한번 보세요. 무슨 무슨 지구 내에 있는 무슨 아파트 몇 평형 분양합니다. 분양 신청하잖아요. 분양 신청할 때는 목적물도 없어요. 몇 동 몇 톤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약 먼저 하죠. 법률행위 먼저 성립했습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 결정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내지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는 나오면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고,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거기 우리 목적의 확정입니다. 목적의 확정은, 자, 줄치는 거 다, 제가 읽어드리는 거 다 줄치는 거 아닙니다. 줄치라고 하는 것만 줄치겠습니다. 자, 목적의 확정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는 것까지만 줄칩니다. 줄치고요. 그러나, 거기도 계속 줄칩니다. 그러나부터요. 그러나,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비록 성립 시에는, 거기서 계속 줄칩니다. 성립 시에는 불확정적이라도 법률행위 내용이 실현될 당시, 즉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성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뭐는 갖춰야 된다? 절차는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례가 그거예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의 가능이죠. 목적의 가능이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능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럼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걸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가능이고 어떤 게 불능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근데 가능이 많아요? 불능이 많아요? 그렇죠. 가능이 너무 많아요. 가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능을 다 공부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불능을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능의 종류는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능은 주관적 불능이 있고요. 객관적 불능이 있습니다. 주관적 불능은 나는 이행 못해요. 나는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행할 수 있는 걸 주관적 불능이에요. 객관적 불능은 나도 이행 못하지만 남들도 이행 못하는 걸 객관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의 불능은 객관적 불능만 불능으로 보지 주관적 불능은 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능에는요, 일시적 불능도 있고요. 항구적 불능도 있다라고 해요. 항구적, 영구적 불능이다라고 하는데, 일시적 불능은 오늘은 이행할 수 없어요. 근데 다음 주쯤 되면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일시적 불능이고, 항구적 불능은 오늘도 이행할 수 없지만 다음에도 이행할 수 없대요. 영원히 이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요. 이때도 항구적 불능만 불능으로 보고, 일시적 불능은 일주일간 지체인 거지 불능이 아니에요. 이행 지체예요. 이행 불능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물리적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불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적 불능도 불능이에요. 물리적 불능은 목적물이 없어졌대요. 그럼 물리적 불능이에요. 법률적 불능은 목적물은 있는데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법률적 불능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둘 다 불능으로 봅니다. 이거요. 그래서 객관적 불능, 항구적 불능, 물리적 불능, 법률적 불능, 이런 게 불능이에요. 나머지는 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능 사유가 언제 생겼느냐, 이거에 따라서 계약 성립할 때부터 불능 사유가 있었다 그럼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물이 이행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됐다라고 하는 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런 불능 사유가 언제 생겼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게 아니죠. 불능이라고 하는 거
그럼 불릉은 뭐가 나오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원시적 불릉과 후발적 불릉,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원시적 불릉은 어떻게 생긴 거고 후발적 불릉은 어떻게 생긴 거냐?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요. 도표 같은 거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나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하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7월 1일자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며칠자요?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어요. 자, 저 목적물 이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행이 가능한데 그래요. 목적을 확정할 수도 있고 이행이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행기에 보니까 사실은 이행이 불가능했네요. 이행기까지 가서 보니까 이행이 불가능했대요. 그럼 불능 사유가 언제 생겼냐? 이 불능 사유가 언제 생겼냐? 이거 보니까 계약 체결하는 7월 1일 날 이미 목적물이 없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이 불가능했대요. 계약을 체결하는 날은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 체결하는 날 목적물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불능이 돼서 여기까지 끌어왔단 얘기예요. 이걸 계약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체결하기 전서부터, 계약이 성립하기 전서부터 불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는 날은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 그러면 이 계약 자체의 효력을 한번 보시자고요. 처음부터 불능이었던 이 계약,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목적물도 있었고 이행도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이거는 무효가 아니고 뭡니까? 유효죠. 유효예요. 이 물건이 있었다고. 있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매도인이 잘못해서 이걸 깨트렸다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잘못해서 밟아서 깨트렸다든지 그래서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도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당시에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이 있는 저 계약은 뭐죠? 유효인데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원시적 불능은 그냥 무효인데 무효로 끝날 것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불능은 주관적 불능이 불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객관적 불능이 불능인 거고요. 또 일부만 불능이 아니라 전부 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전부 불능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냥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하는데 그냥 끝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왜 체결됐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법률행위 쪽에서 채권자, 채무자 따지는 거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채권자, 채무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줄 거 있는 사람이 채무자죠. 되게 쉽네요. 그렇죠? 그럼 받을 거 있는 거, 줄 거 있는 건 어떻게 따지느냐? 자, 갑하고 을이 A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A는 갑이 을에게 주기로 한 물건이고요.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갑은 을에게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줄 거 있는 사람이 뭐죠? 채무자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갑이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그러면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근데 돈은 어때요? 돈은. 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고 매수인이 채무자인 거예요. 매매 목적물은요? 매매 목적물은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했으면 목적물은 매수인이 받을 거 있는 거고 돈은 매도인이 받을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능이 된 건 목적물이죠. 목적물이니까 지금 불능은 목적물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목적물이니까
이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냐는 얘기죠.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는 갑인 거예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악이 또는 과실이 있고, 악이다,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건 민법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개인끼리 거래하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불능인 물건이었다는 걸 알았다, 그럼 악이에요. 몰랐다, 그러면 선인 거고요. 그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의할 의무 있는 자가 주의를 다해서 살폈다, 그러면 살폈으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살피지 않았다, 그럼 그게 과실이 있는 거고, 살폈지만 알 수 없었다, 그럼 그걸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알았던가, 아니면 주의를 다해서 살피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동시에 채권자인 을이, 매수인 을이, 지금 목적물에 대한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을인 거죠. 목적물이 불능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인 을은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요. 이렇게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실뢰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뢰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건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뭐를 믿었냐?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뭐냐?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생각했으니까 얘는 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 신청하기 위해서 잔대금 신청하려면 대출 신청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했대요.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도면만 보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외벽 공사하기 위해서 각종 계약금 등을 지출했다는 거죠. 이거는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예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뢰이익의 손해배상인데, 실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이익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실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됐으면 얻었을 이익인데, 계약이 이행됐으면 얻었을 이익은 계약을 이행받아서 즉석에서 되팔하면 얻을 수 있었던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크다. 실뢰이익, 자기가 지출한 손해는 500만 원인데 되팔아서 얻었을 이익은 100만 원이다. 그럼 최대 1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혹시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효인 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럼 유효인 계약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느냐, 있었던 물건이. 그 책임이 채무자인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다 할게요. 갑에게 책임이 있다 또는 갑에게 책임이 없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갑은 이행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게 채무불이행이죠.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갑도 책임 없는 사유였다. 근데 을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 을이 책임지면 되는 거야. 갑에게 책임이 있으면 갑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요. 갑에게 책임이 없고 을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는 일단은 갑의 책임 없는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책임이 없지만 을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아니면 갑에게도 책임이 없지만 을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위험부담이다, 전문용어 나옵니다. 갑도 을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낙뢰가 세 번 쳤다는 얘기죠. 어저께 낙뢰가 세 번 쳤는데 세 번의 낙뢰가 다 여기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때는 이런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멋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책에다가 몇 개 줄쳐드릴게요. 자, 목적의 가능인데, 가능은 자 의에, 아직 줄치는 거 아닙니다.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근데 이것도 목적의 실현 불가능이 언제 생겼느냐에 따라서 유효 무효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냥 우리 가능과 불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물리적 또는 과학적 관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왜냐하면 계약이 물리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만 사회 통념 또는 거래 관념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목적의 가능인데 그냥 옆에다가 이거 그냥 써놓을게요.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시점은 사회 통념이다. 앞에서 썼듯이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요것만 그냥 하나 좀 써놓겠습니다. 위에다가.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의는 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불능의 분류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능인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가에 원시적 불능 이렇게 돼 있죠. 원시적 불능, 그거는 A에 있는 그 첫 번째 줄 쫓아오면서 줄 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이 불능으로 된 계약은 당연 무효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이 된 계약은 무효다. 그런데 B로 가시면 이 경우에도 아직 줄 치는 거 아닙니다. 그 불능이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에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요.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고 한쪽 구석에다 좀 써놓을게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다. 자, 요것만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B의 뒷부분에 보시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다. 그냥 그거 하나만 써놓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뒤에 가면 계약법에서 또 볼 거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해드린 거예요. 예, 좀 부담돼도 그냥 요것도 써놓고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쪽 가로 나에 보면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이 가능했으나 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유효다 그냥 그래버리세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이 불타버렸답니다. 그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걸 주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이 불탄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래도 계약 자체는 유효란 얘기죠. 계약할 때 목적물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에게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으면 이게 뭐죠? 이게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 만들면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근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러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B에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그 불능에 대한 규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행 불능 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거기까지만 좀 줄쳐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법률적 불능, 사실상 불능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요거부터죠. 요거. 이 목적의 적법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